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상지대학교 생애개발 상담학과 이재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대표 이영재입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학생 대표 전은미입니다. 교수님, 생애개발 상담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우리 학과는 2020학년도에 개설되었는데요. 전 생애에 걸쳐 개인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평생교육과 상담심리 관련 이론을 습득하고 또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인 평생교육사 2급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민간 평생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공무원, 인재개발 분야에 종사하거나 상담심리 자격을 취득해서 상담기관에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과는 평생교육융합대학으로 성인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여기 1학년, 2학년 학생 대표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만학도로 대학에 다니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입학했던 시점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들 힘들어 하셨어요. 수업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매번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목표를 향해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만학도라서 뭐 함께 공부하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기들 간에 어려운 부분들을 나누기도 하고 돕기도 하면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고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저런 생각하고 행동을 할까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심리학 수업에서 궁금증이 해소되면서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애개발 상담학과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떠신지.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이 걱정이실 텐데요. 평일, 야간, 주말에 수업이 있으니 일과 병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학제도도 있어서 학비도 저렴하고요. 학생 수가 많지 않고 만학도가 많다 보니까 서로 돕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으쌰으쌰 우리 함께 저까지 같이 가자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2021학년에 지금 후배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망설이고 계시다면 일단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교수님도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한 학기를 지날 때마다 많이 배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내년부터 평생교육융합계열로 모집하게 되면서 학과 선택의 폭도 더 넓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발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생애개발 상담학과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생애개발 상담학과 오세요!